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투데이 전북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전북에 쏟아진 유례 없는 극한 호우로 인해서 전북 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침수나 산사태에 대비해서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고요. 또 익산 지역에서는 배수로를 확인하러 갔다가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도내 곳곳 피해 현장에서는 서둘러 복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어질 폭우에 대비해서 주변 시설물 점검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익산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해 듣겠습니다. 무서워서 나 어떻게 온지도 몰라. 그런 게 막 느닷없이 온 게 치익소리니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 어제 대피했고 마음이 뭔가 처음으로 해가 뭔가 막 무서웠어요. 말씀에서부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고 위험했는지가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아직 극한 호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사태나 하천 범람에 위험이 있는 위험지구에 계신 분들은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데이 전북 오늘의 첫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호우 대비 행동 요령과 차량 침수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함께 하시죠. 아는 만큼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원준. 안전교관 강현재입니다. 오늘은 어떤 안전상식 배워볼까요? 여름철 조심해야 될 재해가 호우인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내려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은 호우 대비 행동 요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호우와 관련해서 어떤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예, 호우 관련 사고로는 주거지역, 상가 침수, 차량 침수, 급류사고, 산사태, 물고 관리로 인한 익수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우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호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행동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천 주변이나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가시면 안 되고요.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호우 예보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근 학교나 마을회관을 사전에 파악해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맨홀 주변에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요. 폭우 시 빗물이 역류해 맨홀이 솟구쳐 올라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홀 주변 접근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물에 잠긴 도로에서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있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멀리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시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 물꼬를 확인하려 외출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물꼬 확인하려고 외출하셔서 익수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호우 시에는 논둑, 물꼬 확인차 외출하는 걸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호우가 쏟아지면 위험한 게 또 급류잖아요. 이 급류에 고립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급류에 고립됐을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셔서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저희 119가 올 때까지 돗자리, 옷가지 등을 최대한 이용해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 119 구조대가 도착하면 로프총을 이용해 로프와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안내문을 입고 따라서 로프를 나무 등에 단단히 묶어주시고 119 구조대가 넘어와서 설치를 완료되면 다리는 L자를 유지해주시고 손을 교차로 움직이면서 탈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안전상식 여러분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원준. 안전교관 이병민입니다.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차량 침수 사고 시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침수 사고 유행을 확인한 바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약 28.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물에 잠긴 도로를 무심코 건너가다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범람하고 있는 강 옆으로 천변을 지나가다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침수된 사고들이 발생이 됐을 때 네.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될까요? 네, 이런 대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차 내부에 있는 단단한 물체, 목받침대, 안전벨트, 그리고 비상용 망치 등을 이용해서 차 창문의 양쪽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차 속으로 물이 침수할 경우에는 차 내부와 차 외부의 물 높이가 같을 때 문이 쉽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은 곳으로 대피, 그리고 꼭 119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침수 상황, 이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또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물에 잠긴 도로를 무심코 건너가다가 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서 기기 손상으로 시동이 꺼지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 도로, 언더패스, 그리고 천변은 절대로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주차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변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수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게 전개가 될 텐데 이런 사항들 잘 염두에 두고 미리 이런 안전사실들 잘 숙지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안전하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에서는요. 침수 사고 발생 시의 대처법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배운 상식으로 우리 장마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꼭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안전상식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호우 대비 행동 요령과 차량 침수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연이어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내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도내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한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비가 내릴 때는 하천 주변이나 지하차도 이렇게 침수 위험이 있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이 또 차량이 침수가 되어서 문이 안 열릴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좌석 머리 받침대를 이용하거나 이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창문에 모서리를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극한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잘해 주시고요. 기상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 잘 확인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함께했습니다. 투데이 전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유민경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다들 좀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또 상황인데 오늘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조금 빠른 학교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의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놀이와 배움을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소식 준비했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백두대간의 정맥이 흐르는 남원. 생태 관광의 중심지답게 자연의 싱그러움이 살아있는 배움터인데요.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알차게 채워줄 전시가 이곳에 열렸습니다.
물고기와 특수동물, 곤충과 올빼미 등 총 4개의 테마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가지각색의 화려한 양서류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나비까지 저마다의 색과 무늬를 뽐내기 바쁩니다. 저희 에코큐브는 4개의 테마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고기관, 특수동물관, 곤충관, 올빼미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수동물에는 하늘다람쥐와 슈가글라이더, 그리고 원숭이와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거북이가 있습니다. 민물보고 있습니다. 우와, 밥이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볼게요. 우와! 살아있는 물고기를 눈앞에서 보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이곳엔 무려 35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백과사전을 이곳에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평소 접할 기회가 없던 신비로운 자연의 이치를 배워갑니다. 자, 위에 귀뚜라미를 놨는데 이 친구들이 물총을 쏴서 잡아먹어요. 책에서만 읽고 보던 걸 실제로 만나니 물고기 친구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조그맣다고 얕보면 큰일, 이래봬도 물총 실력 하나는 정확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호기심이 생솟는 아이들. 여기는 닥터피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가라루파라고도 해요. 사람의 각질을 먹어서 세 살이 도단하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닥터피쉬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감으로 만나는 에코큐브에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는 거 감귀여워요. 호기심은 충족하고 관찰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까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저희는 9월까지 임시 개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타임을 45명까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즐기기엔 부족하죠. 여기는 곤충 낚시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리가 몇 개인지 마디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색다른 체험도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곤충을 만날 수 있는 곤충 낚시 체험.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곤충의 진면목을 알게 해줍니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에코큐브에 와가지고 다양한 곤충들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주 올 계획입니다. 작은 생물들을 통해 자연이란 큰 우주의 원리를 배우는 자리, 그 소중함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곤충들에게 직접 이렇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닥터피쉬한테 자신의 각질을 주는 아이가 뽀뽀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아이들이 얼마나 이 체험을 즐기고 있는가가 느껴지는데요. 눈으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 더 감명 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름방학 기간 내내 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물론이죠. 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에코큐브는요. 뭐 어른들이 함께 하셔도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월 30일까지 우리 아이들 방학 동안 아주 넉넉하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가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고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생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휴관일인 월요일만 피해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웃 동네 마실 돌기, 오늘은 전라남도 곡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 오늘 하루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어르신들은 피해 입지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전국을 달린다 전라남도 곡성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꽃이 하다 커서겠어 이제 비가 올라가서 줄을 치려고 시방 나왔어요. 고추를 안 심으려다가 올해 조금만 심었는데 야 어쩔랑가 모르겠네. 병이 안 와야겠는데. 아이고 작년에 다리 수시를 크게 으셔갖고 당체 아무것도 못 으셨는데요. 퇴원하자마자 여러 개 일을 맨드셔 부렀답니다. 마 집 있으면 안 좋은 게 그냥 이렇게 굵게 굵게 심었잖아. 몇 주나 심으셨는데요? 요거 500주. 일평상 한 소끈도 해찰해 본 적 없는 농사꾼이라 요 농번기를 가만히 지나칠 수가 없더랍니다. 우리 엄니 손 빠른 것만 봐도 성정을 알겠네요. 저녁으로 무사서 나가도 못 오고 막 해놓고 가면 호랭인가 불을 써갖고 있고 막 그래 그때는. 근데 거기 다 어디로 가고 없어 시방은. 아이고 다 어디로 갔는가 몰라. 무사도 무선종 모르고 헤쳐온 지난 세월, 까마득은 세월 속에 담긴 고생 한 줌 청춘 한 줌, 그 시절 이야기 들어보러 마실 갑니다. 날이 질면 진 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일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할머니 혼자 계세요? 아니 영감님 계세요. 아 방송에서 나왔다. 아이고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5. 95. 들어가 봐도 돼요? 들어와도? 예. 돼요? 야. 저기만 해서 사는 게 힘내는 거. 상 받았어. 무슨 상이요? 유공자. 유공자. 뭐 상 준다고. 유공자 상이요? 예. 네. 총을 맞았어. 총을 맞아갖고. 아버지 총이요? 야. 모르게 말라군들한테 6.25때니까. 그때 후퇴 하면서 가심파게 총상을 당하시고도 살아남으셨는데요. 그 험한 세월을 이겨내고 짱짱하니 한 집안을 단단하게 버틴기고 살아오셨답니다. 내가 여기 좀 시가 세다고 사주보 갖고 짓지 자신해놔서 세다고 해갖고 나이 많이 분들을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7살. 나이 차가 많이 나시네요. 네. 7살. 그러게 아무것도 모르는 큰애기 때 그분이 시집을 가셔갖고 오만 것을 다 배워감서 살림 일원이라고 고생 꽤나 하셨답니다. 그래도 옛날에 질잠 다 하고 질잠 이렇게 배짜지도 알고 다 해갖고 다 배워갖고 있어요. 뭐 이런 이렇게 새각시 때부터 요것저것 야무지게 헤쳐 오셨는데요. 보성정 어디 안 간다고 근자에는 한글학교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셨다니요. 매화꽃 손 3년 봄에 내가 심은 매화꽃 향기 살며시 날아온 나비도 매화꽃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가족 모두 매화 사랑 나눕니다. 목사동 덕이 몸도 마음도 구금살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영감님이 든든히 응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준 덕분이시랍니다. 이만 좋아. 내가 요리 안 할게.
아버지가 이렇게 마늘도 까주세요? 마늘도 까주고 꼬치도 해주고 다해. 꼬치도 따듬어주고. 젊어서도 잘했죠. 젊어서도 아무 좀 나쁘게 한 일이 없고 항상 웃고. 감옥에 우리 목사동 등내가 장수하시는 것도 한평생 이렇게 서로 애껴주는 마음으로 금실 좋게 살아오신 덕분이구마이라니. 당아, 요한 자리 안 해보고 그러고 살았어요. 서로서로 이해하고 살았어요. 두 분 같은 마음이면 요 세상 참 따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어디 가세요? 나 아시아 마실 다녀요. 제가 운동을 하고 다녀요. 아, 운동 다니시는 길이세요? 예, 예. 다리가 아파가지고 운동을 맨날 다녀요. 3년 전에 영감님이 뭐냐 돌아가시고는 우리 할머니 덕도 큰일은 다 내려놓으셔버리고 쌀쌀 세월 보내고 계시다니요. 내가 몸이 안 좋아갖고 죽고 거시러 다녀. 나이대 서로 된 게. 그래갖고 폴도 올라가고 이제 폴도 올라가고 다리도 올라가고요. 요리 우리 집 좀 들여오셔. 오랜만에 옆집에서 파죽을 다 생각건디 지금 집에 써야 되는데 우리 집 내가 갖고 왔어요. 먹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밀가루 팥 삶아갖고 밀가루 지금 미루고 칼로 썰라고 해요. 칼로 썰라고. 우리 할머니 떡 오랜 단짝 충남 떡이신디요. 집에서 석상 여러 개 내남 없는 정으로 살고 계시답니다. 내가 하도 이물 이렇게 사니까 내가 집주인이 받은 내가 그냥 받았어요. 저 형님은 우리 집안가 형님인데 나이도 많은데 대사를 잡아갖고 우리를 자꾸 해다줘. 도움을 많이 받아먹고 뭐 맛있는 거 하면은 나 부르고 또 뭐 있으면 오라고 그러고 그래요. 집안 숙제 아니신디요? 보통은 쉰 사이가 아닌디 시어른들도 영감님도 이제 다 가시 불고 시방은 서로를 편히 의지하면서 살으신다네요. 오지리피 보면 사진도 보여주더만 우리 영감 사진 좀 찍어가. 아, 아버지 사진이요? 예예. 예. 젊어서 아팠어. 그 여행도 못 갔어. 57에 아파가지고 83세 돌아가셨어. 할머니 댁이 농산일로 한창 바쁠 때는 누워 계신 영감님을 대신 살펴줄 정도였답니다. 쉽게 보기 힘든 사이제라니. 우리 동생이 영감님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못 오고 있나 싶어서. 울고 있는가 싶어서. 영감 된 것 같고 울고 있는가 싶어서. 우리 영감 돌아가실 때 동생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챙겨줬어요. 언니 뭐 먹냐고 자꾸.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동생분 챙겨주시네요. 서로 품맛이지요 뭐. 서로 품맛이. 요 엄니들을 보면 사람 사는 거에 꼭 촌수 따져서 멀고 가짜고가 아니구만이라잉. 그나 누구든지 정나누고 살기 나름이여요. 내가 살아보니까 혼자 아무리 맛있는 거 왜 먹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이 나눠 먹어야 서로 스스로서 맛있게 먹지. 나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럼요. 아. 나눠 먹는 거 제일 맛있지. 아이고 그만 찍고 원장 잡수세요. 예. 하여간에 요 엄니들 맹의로 나누고 삼천 한꺼에 후부근 세월 만들어갈 일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내갔더라도 맘만 있으면 항시 청춘이고 정은 암만 베풀어도 절대 바닥나지 않더랍니다. 세상살이는 다 자기 맘 먹기 나름. 가는 세월 아깝다 생각 말고 어쩌든지 복지서감서 든든하니 살아야겠습니다. 이웃동네 마실돌기 오늘은 전라남도 곡성의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를 겪고 나니까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하지만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지난 14일 군산에서는 하루 372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었죠. 1968년 기상 관측 이래 하루에 쏟아진 가장 많은 양의 비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내 곳곳에서는 이렇게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 작업이 좀 더디게 진행될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각 가정에서도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추가적인 피해에 항상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